아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떠오르네요. 제가 이거 됐다 놀자가 재밌으니까 갑자기 청주에 장애인, 그러니까 저 맹인 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좀 해달라고. 웃으시니까 대박 이해하시네. 그래서 그냥, 그 뭐, 저 봉사니까 뭐 가겠다고 해놓고 한달 내내 고민했어요. 왜? 아니, 눈이 안 보이시는 앞에서 내가 뭐라고 저기 앵몰 얘기해요. 아유,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달 내내 고민했어, 진짜. 그거, 아이. 야, 좀 많이 웃기고 그냥 그랬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저 잘생겼습니다 했더니 만져보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 내미는 얼굴 이렇게 안겨붙고 만지고 서로 이렇게 비비고 이제 그거 하고. 아, 근데 한달 내내 고생했어요. 왜 저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아이, 근데 재밌으시더라고요. 재밌으시고. 거기 또 대표자는 또 전에 교원대 교수였는데 눈이 이제 안 보여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학교도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관두고 거기 협회를 이끌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똑같이 젊은 학생이서 찍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과 학생이라서 넌 뭐냐 그랬더니 저 여기서 봉사 활동해 이거 그러면서 찍고 있더라고. 근데 참 재밌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아 정말 고생해. 제가 여지껏 어디 나가서 얘기하라는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그때였어요. 감히 그 양반들 앞에서 이게 행복을 논한다는 게참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제가 아이고 그 괜히 승낙했다고 막 그냥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재밌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근데 역시 터치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만지고 잘생겼다니까 만져보자고 이렇게 다들 그래서 또 만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시더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 금방 오면 이해하시더라고. 야, 역시 욕심이 줄어야지. 그리고 지금 제가 눈이 안 보여도 뭐, 딴 데가 멀쩡한 거가 얼마나, 그게 특수상대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인데, 나 살아있는데, 뭐, 어때? 뭐, 이러고. 어떤 분들은, 아니, 난 조금 보여. 이러면서. 안 보이는 것보다, 난 빛이 나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여. 이게,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래서, 야, 참. 제 말이 틀리진 않았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이게 특수상대성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제가 고민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민망하더라고. 행복을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그 기준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참 초라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쨌든 잘 때웠습니다. 다시는 안 나간다 그래, 지금. 부담스러워가지고 마음에서. 예. 그런데 요 장자는 균등성 앞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거가 재밌어요, 이거가. 됐다 해서 멈추지 말고 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됐다 해서 놀다. 이렇게 됐다와 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복은 균등하다는 걸 이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걸 못 느끼는 거가 지 욕심 때문에 그렇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오히려 에이 그 니네들이 못 그런 이유가 놀지 못해서 그래라고 단언을 합니다. 사물을 한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죠. 유용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제발 유희의 시각으로 봐라. 이게 장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그 유희성의 시각으로 보이면 그 고유의 균등함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 있는 사물과 쓸모없는 사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나뉘었을 뿐이지 모든 것이 쓸모 있기도 하고 쓸모 없기도 하는 거다 이렇게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에는 유용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니까 이제 자꾸 평가하고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겐 무용하게 보이지만 사물은 오히려 그 무용함 때문에 자기의 삶을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그 사물의 유용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치지 말고 그 사물의 무용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도 비로소 사물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장자의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쉽습니다. 노자가 약간 소극적이죠. 무욕하라고 하니까. 근데 장자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무욕 이런 게 아니라 아이 오히려 해봐 즐겨 이게 장자식의 표현입니다. 인간세의 관점이 아니라 자연계의 관점에서 볼 때 사물은 자기의 고유한 성질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려면 유의성, 놀자는 시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꽃을 이렇게 보면서도 즐거운 거가 그거의 유용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그 고유성이 잘 드러난 걸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꽃을 보면서 그 꺾어 가지고 돈 주고 팔래 이게 아니잖아요. 야 요즘 저 산달나무가 막 피더라고요. 그 허연꽃. 그게 미국 같은 데 보면 교회에 많이 심어요. 십자가형이라서. 근데 그게 하얗게 올라와서 이렇게 그 웃겨요. 그거 참 어떻게 좀 약간 신비하지. 아주 그 하얀 꽃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근데 그게 우리 보면 재밌네, 즐겁네. 이거 드디어 이제 저 5월이 이제 절정이 이렇네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제가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산달나무가 자기의 고귀성을 쫙 실현했어. 근데 그거를 유용성에서 야야야 내가 언제 꽃을 봐 그게 아니고 그놈이 그렇게 한 거를 이렇게 즐기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해진다 이겁니다. 그런 식의 태도가 바로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상당히 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그래서 어떤 이익에 또는 저 목적에 매달리지 않고 그거 자체를 사물 그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만물은 이 세상에 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꽃을 피우며 꽃 얘기가 나왔네요. 예, 새들은 지적이고 어슬렁거리고 헤엄치고 물고기 슬슬 어슬렁치고 우리 동네 좀 아는 연못에 그 맹꽁이가 알을 낳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치원 꼬맹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약간 추울 때쯤 돼서 한 달쯤에 들어와서 왜 그러나 했더니 애들한테 그 보여주려고 조그만한 거.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알, 맹꽁이 알 이렇게 이렇게 줄줄이 나눈 거 있고 부화가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쪼박히 있더라고. 근데 그걸 그 유치원 애들이 본 이후로 계속 걔네들이 크는 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꽤 컸어요. 이제 좀 있어 다리 나올 것 같아, 이제. 두꺼비도 그렇고, 야, 이게 참. 시간이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스스로 이렇게 참 자기를 이루는 거기는 고양이가 와서 안 잡아먹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에 귀천이 있습니까? 없죠. 강량은 있어요. 그렇다고 사자가 귀하고 토끼가 천합니까? 사자가 귀하다는 건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토끼가 천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 귀천이 없는 거죠. 자꾸 강약을 귀천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놀기 위해서. 그래서 장자는 행복의 첫째 조건이 바로 노는 거라고. 그래서 장자 시작이 바로 소요편. 그 플레이라고 번역한다고도 그랬지 않습니까? 플레이편이라도 번역합니다. 이게 소요와 유 같은 뜻입니다. 소요, 유. 방황과 댓글로 쓰이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목욕하면 샤워랑 베싱 이 차이가 있듯이 저 소요 방황이 댓글로 나오는 거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 소요는 할 일 없이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소요예요. 왜 그냥 소화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큰 나무든지 이렇게. 그런데 방황은 큰 나무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뺑뺑 도는 거, 슬슬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느티나무 주위를 슬슬 도는 거, 맴도는 거가 방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요에는 이 책받침이 쓰지만 이거 두인변이 쓰죠. 방황에는 이렇게 방황, 방황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이렇게 삥삥 돌거나. 따라서 여기서 방황도 참 좋은 뜻이에요. 여기서는 왜 그 쓸데없는 나무 어디다 쓰냐고 그러지 말고 그 밑에서 낮잠을 자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소요하거나 방황 한들 어떠냐, 얼마 좋냐. 그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 시골에서 그 아무리 먹고 사는 거 힘들더라도 나무 함부로 안 자르잖아요. 그리고 논 같은 데도 나무가 있어야 쉴 때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 잘 몰라요. 그 특히 젊은 친구들 보면 대학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무들을 해놓은 이유가 젊어서 애들이 걸어갈 때 여름에 덥지 말라고 그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 그 나무가 애들한테는 잘 안 들어올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들어오거든요. 저 나무 저 자르면 저 안 되는데 애들 어떻게 걸어 다녀? 저 지네들 교수들이 차 타고 다닌다고 애들 땡볕 맞을 거 생각 안 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나무들이 정말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 즐겁게 해주는 거라고요. 자, 행군이나 답사가 아니라 정말 목적 없이 소요는 산보예요. 산보. 산책이라고요. 이게. 자, 그리고 이건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짧게,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이게 약방문으로, 처음부터 얘기하면 혜씨가 장자한테 네 말은 너무 커. 놀자고 하는 거. 뭐 엉뚱해. 그러면서 네 말은 꼭 너무 큰 바가지 같아서 물도 못 떠. 왜 너무 크니까요. 너무 커. 그러니까 장자가 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약방문을 갖고 있는 세탁업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그거 팔어 그랬더니 뭐 백금을 주고 이제 팔았어요. 친구들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야 이거 팔을까 그랬더니 아이 팔어요. 뭐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세탁업을 면했는데 이 친구는 그 약방문을 갖고 나라에 가서 군대를 달라고 해병대를 달라고 해서 수군을 달라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나라를 얻어요. 그래서 어떤 놈은 세탁업을 면하는데 끝났잖아. 어떤 놈은 나라를 얻었다. 그 얘기를 또 비유를 끝내놓고 바로 또 그 비유를 칩니다. 너 아까 내가 그게 너무나 큰 바가지라 해서 쓸데없다 그랬지. 아, 바가지야 호리병은 물도 먹고 큰 바가지는 쌀 씻고 적당 크게 있어야 되는데 네 말은 너무 크다 이거죠. 야, 그 바가지 왜 강호에다 띄워놓고 놀 생각은 안 하니? 저 베트남이나 태국 쪽에 보니까 동그란 배들이 있더라고. 예, 그게 적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동그랗게 띄워놓으면 왜 안 되니? 너 생각이 틀린 거야. 막 놀 생각을 해야지 꼭 쌀 씻고 뭐 이렇게 물도 먹을 용도만 생각해. 그건 유용성이야. 유의성은 없잖아. 유의성이 만물의 고유한 역할이야. 이게 바로 장자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게. 그 쓸모없는 바가지도 이렇게 쓸 데가 있다는 것이죠. 이죽거렸다는 거죠. 너무 큰 걸 이죽거린 거예요, 친구가. 엄마, 네 말은 너무 커. 이죽거렸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큰 나무도 쓸데없으니까 목수가 안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쓸 때 있었어 봐. 분명히 잘렸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소요하거나 방황 하자. 즐기자.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표현 얼마 멋있습니까? 마치 하늘의 구름이 들이운듯 엄청나게 큰 들소는 쥐 한 마리 잡지 못하지만 잘 살고 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초싹대는 살쾡이는 마침내 덫에 치이거나 그물에 걸려서 잡혀 죽는다. 이게 장자의 그대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생을 왜 들소처럼 못 살아? 바보 같지만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대고 그냥 풀이 안 뜯고 이렇게 왜 이렇게 못 살아? 뭐 좀 한답시고 이렇게 초싹대는 살쾡이처럼 초싹거리다가 왜 사람의 여기서 벌써 사람이 나오잖아요 벌써 사람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는다 이겁니다. 그물이란 사람의 것이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쥐 한 마리 못 잡는 쓸데없는 들소가 되거라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점이 유용성이 아니라 유의성으로 확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자가 얘기하는 행복의 또 근거입니다.
놀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그 밑에서 놀자는 것이죠. 유용성이 아닌 유의성의 관점을 적용하는 순간 큰 박이나 큰 나무는 모두 노는데 끝내주는 거죠. 그 큰 느티나무 밑에서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면 얼마나 좋냐 그 얘기입니다. 결국 유의성의 조건은 그것의 본성이 발현되어야 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큰 놈은 큰 대로 본성을 실현해야 놀이가 되고 이 큰 놈을 작은 놈의 관점에서 그 본성을 누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자의 첫 편 또 첫 구절이 대붕 아닙니까? 큰 새 아닙니까? 이 큰 새는 그냥 날개가 크니까 남극으로 가요. 근데 참새가 비웃습니다. 아, 쓸데없이 왜 그런 데가? 그러면서 또 다른 편에 나오는데 쥐 한 마리, 썩은 쥐 한 마리 먹고 이래 물고 있는데 대붕이 지나가니까 뺏길까봐 꽥꽥꽥 소리 지른다 이거예요. 그 대붕은 오동나무 열매 아니면 안 먹고 뭐 삼천리를 가야 한 번 쉬고 이러는데 그 쥐한테 관심도 없는데 참새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썩은 쥐 한 마리 묻고 물고 막 이렇게 시기한다 이겁니다. 놀란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 본성이 실현되면 즐겁다는 거예요. 놀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래 아시잖아요. 고래. 고래는 저 적도 중심으로 북극을 한 바퀴 돌거나 남극을 한 바퀴 돌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캘리포니아 해협으로 가가지고 알래스카까지 올라가서 실컷 크릴 새우 막 실컷 먹고 이렇게 새우잡이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살찌워가지고 뭐 이렇게 개 큰 놈은 큰 놈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그게 실현되면 즐겁죠. 이렇게 본다면 사람도 마찬가지라서 사람에게 쓰이는 사람은 즐겁지가 않아요. 사실은 용도가 되기 때문에 용도가 폐기되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쓰이지 않는 사람이 가장 즐거운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쓰이지 않고 인위적으로 쓰이지 않고 진짜 자연계에서 즐거운 사람이 이제 자연계의 제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의 소인이 사람의 군자고 저번에 나왔죠. 사람의 군자가 하늘의 소인이다. 이게 장자의 표준입니다. 인간세에서 저기 잘나 보이는 거 결국 그 별거 아니야. 그게 자연의 기준에서 보면 너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쓸모라는 건 사람의 관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관점이 무용할수록 하늘의 관점이 유용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유용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연계의 유의성으로 들어가자. 놀면 행복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인간 속에서 놀지 못해 괴롭고 자연 속에 놀아서 즐거울 수 있죠. 저 공주 가서 뭐하고 노세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나는 자연이다. 그 지루할 것 같죠? 엄청 바빠요. 그리고 먹느라고 바쁘지만 주위에 변화하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즐겁죠? 그 풀 자라는 거. 어느 때 보면 이렇게 컸고, 어느 때 보면 이렇게 그 열매 맺고 신기 바빠요. 진짜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물은 모두 엇비슷하다는 겁니다. 재물,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귀천이 없다고 한 거로 그냥 이제 퉁치겠습니다. 결국 만물 평등론입니다. 다르지 보이지만 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피리가 아닌 땅의 피리 소리를 듣고 하늘의 땅의 피리를 넘어서 하늘의 피리 소리를 들어라. 이게 바로 하늘 피리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피리만이 노래 같아요? 아니죠. 자연의 소리도 다 노래죠. 아, 요즘은 자동차에서도 그 자연의 소리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뭐 나이가 들으니까 계속 음악 틀어놓기 싫은데 그 자동차에 내장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자연의 소리, 뭐 모닥불 소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참 귀에 안 거슬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 차분하죠, 이게. 안 시끄럽죠. 그 참 현대 문명으로 갈수록 또 그런 것도 해놓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아, 유튜브에도 있어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뭐 모닥불 소리 하면 모닥불 소리. 뭐 물소리 하면 물소리. 하루 종일 물소리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저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소요 다음에 재물론의 취지는 이렇게 10일 넘어서 저 큰 진리의 경지, 자연의 경지, 도의 경지에서 보자 하는 얘기죠. 세상사는 조삼무사죠. 따라서 자연의 균형인 천균, 자연의 균형이에요. 그리고 일쪽 저도 나누지 말고 두 개를 다 함께 잡고 양쪽, 왼쪽, 오른쪽 다 잡고 가자 이겁니다. 분별과 차별을 넘어서 무분별과 무차별로 나가라. 재밌는 표현 보십시오. 시집온 어제는 울고 오늘은 어제 온 것을 후회하는 여의 같은 바보가 되지 마라. 시집 올 때는 슬펐지만 아유 시집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얼마나 웃기냐 이거죠. 아까 조삼무사 얘기한 것처럼 꿈에서 좋다가 깨어나 울고 꿈에서 울다가 깨어나 웃지 마라. 진정한 행복이나 기쁨과 슬픔 모두를 잡을 때 양행하는 거죠. 양행. 두 개를 다 가는 거. 그래야 꿈속에 나베가 될 수 있다. 그 호접농 얘기를 했습니다. 구분 없이 놀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놀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아닌 양형이 아닌 양신으로 정의를 합니다. 아, 정신의 놀이가 최고란 얘기예요. 육체는 아까 에피크로스 학파들 얘기했듯이 그건 단순해서 금방 사라지고 허무하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정신을 얘기합니다. 마음가짐이 오는 것도 그의 때고 가는 것도 그의 때다. 얻으면 즐기고 잃어도 따르라. 그러면 슬픔과 즐거움이 들어올 수 없다. 옛사람 일을 현해 현수교 있지 않습니까? 다리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우리 꼭두가씨 매달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끈을 끊으란 얘기예요. 현을 해 풀으란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다 꼭두각시에 불과 괴뢰에 불과하다는 거죠. 괴뢰극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런 데서 풀려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속박에서. 현애라는 표현이 아주 그 장자식으로 얘기한다면 해방. 그러니까 장자가 말하는 해방. 뭐 하기사 해탈도 영어는 릴리즈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풀어짐이니까. 예, 풀어지란 얘기죠. 이렇게 살지 말고 제발. 이게 우리의 요 우리를 조종하는 이게 뭔가? 사실은 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오히려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욕망, 물질적 욕망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러고 다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탁 벗어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괴뢰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전에 괴뢰란 말 알아요? 괴뢰 몰라요? 알아요? 저기 북한 괴뢰 알아요? 들어봤어? 소련 놈들이 북한 애들 이렇게 괴뢰 이게 괴뢰극이라는 건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꼭두각시 극이란 표현이야. 괴뢰라는 거는 한자어식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가 욕망의 괴뢰가 돼가지고 예? 살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풀어라. 이렇게 현해 여기 마음심 자는 없는데 그게 바로 양생의 길이다. 현재라면 즐기고 과거라면 보내라. 얻은 것은 즐기고 놓친 것은 버려라. 그저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즐기거나 버리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 나올 얘기지만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장자의 행복과는 스토아에 매우 가깝습니다. 정말 스토아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요 표현 보면 알 거예요. 요거 딱 납니다. 육체간 정신을 강조하고 슬픔과 기쁨이 돌아오지 않은 부동심, 아파테야, 파토스니까 여기 아는 부정어고 파토스가 없는 상태. 그걸 부동심으로 번역했어요. 이 부동심은 맹자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또 맹자 걸 번역을 했어요. 예. 그리고 결국 요 상태에서 가장 큰 쾌락, 아타락시아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흔히들 저 아타락시아를 에피크로스의 정신적 쾌락으로 해서 끊어버리는데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가장 행복의 상태로 갈 수 있다. 최고 쾌락의 상태인 아타락시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스토아적인 후기에서는 결국 그 마음의 그 고요함으로 자기의 그 정신적 그 최고의 상태, 쾌락을 추구하는 걸로 그려집니다. 저게 두 가지 다른 길이었는데 결국은 같이 만납니다. 이거를.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우연히 또 본 구절이 생각이 나네. 제가 어디다 인용했는데 저도 잊어버렸거든요. 스피노자의 그 윤리학 마지막 구절이 뭔가 제가 어디다 인용해놓고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뭔가 했더니 지복, 이렇게 다다를 짓자 최상의 행복이란 뜻이죠. 지복. 우리가 욕망을 끊어서 지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복한 것이 아니라 지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을 끊을 수 있는 것이다. 아,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럴 땐 제가 또 인용을 해놨어요. 까맣게 읽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욕망이 저절로 끊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아유, 욕망 팍팍.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그냥 모든 욕망을 다 끊으려고 거기다 매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일관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아, 나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해. 아, 이게 최고야. 어? 이게 지금 이게 뭐 같이 노는 게 너무 즐거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밟은 방식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공부하고 논다 이거예요. 이게 공부하고 공자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노는 게 최고라고. 노는 게 최고라고. 예, 이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저 한국철학 회장하는 게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제 업종이니까 때우는 거지만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언제 제일 행복한가? 아 근데 공부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 남 없이도 그 남과 상관없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동문하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게. 그 삶을 정리하면서 한 55 되면서 야 이거 뭐 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할까? 이기적인 결정일 수도 있지만 그 사회적인 활동보다는 오히려 공부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자의 편제는 내용상 정말 순서가 맞습니다. 이게 소요 재물 장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자유, 평등, 행복론 얼마나 깔끔하게 그 누군가 편집을 한 거예요. 뭐 55편까지도 있었다고 그러고 52편짜리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현재 33편짜리인데 어쨌든 처음 나오는 세 편이 저렇게 자유, 평등, 행복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현실론, 인간세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그 행복론의 주체는 바로 나의 신,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제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홀로 천지의 정신과 왕래하자. 이게 장자의 표어입니다. 저럴 때 가장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정신이 있지만 천지도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정신이 우주자연의 정신과 교감하면서 우리는 최고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지복 얘기한 것처럼 장자의 이상적인 인격인 지인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행복할 뿐만 아니라 아주 완미합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것에서 가장 즐거운 데서 놉니다. 이거 원문 보겠습니다. 좀 이따. 무릇 이것을 얻으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즐겁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얻으면 가장 즐거운 곳에서 논이게 되니 이를 지인이라고 부른다. 요거 올려보죠. 뭐. 지미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지미를 얻으면 지락에서 놀 수 있고 에서니까 그를 바로 지인이라고 한다. 장자가 얘기하는 이상적 인격이 지인 아닙니까? 성인이란 표현보다 더 높은 게 지인입니다. 지미를 얻으면 지락할 수 있다. 이건 뭐 같이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까 스피노자식 표현으로 따지면
지가 행복하면 아예 다 끊을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지복하기 때문에 욕망을 떠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 스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제 학생 중에서 70대 비구니 스님 계신데 그 양반 저를 슬슬 약 올리고 이게 한 말씀 또 딱 하실 때가 뭔지 알아요? 내가 제일 행복해요. 나는 어떻게 따라와? 그리고 이 옷, 저 회색 옷 이게 제일 편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독, 홀로, 천지, 정신과 함께 여니까 독여, 천지, 정신, 왕래, 홀로 천지의 정신과 왕래한다. 이게 장자, 이게 행복의 최고의 경지인 것입니다. 제가 이 정신의 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하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 나올 것 같습니다. 동양의 정신론과 신론에 대해서 글이 나와요. 다 모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정신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각 파별로 뭐 논어, 맹자, 뭐 대학 중요해가지고 그런 마음심이 아까는 그 아까 그 저 약지 강골 허심 기복할 때 심하면 욕심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쁜 뜻인 거 아니에요. 심인데 좋은 뜻이 아니라 비유라고 하니까 비유라니까 허심 그다음 실복 그다음 배를 채우라는 얘기니까 이때 욕심이잖아요. 이런 용법을 다 한번 정리해 본 건데 바로 이 정신한 단어는 요때 탄생하는 겁니다. 요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정신한 단어. 그렇죠. 배 불러야 된다는 얘기죠. 아, 단순한 얘기입니다. 아니, 노자는, 그 자꾸 노자를 어렵게 보는 거가 정말 문제인데, 제가 얘기했었습니까? 이것이 좋고 저것은 웃긴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써요, 이렇게. 근데 그걸 괜히 어렵게, 뭐? 취한다, 취자, 차자, 이차자. 피가 되겠죠, 그러면? 예.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얻어라 해가지고 어렵게 써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단순한 용어들이, 아주 쉬운 용어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저것 버리고 이것을 취해. 저것이 뭐예요? 욕심, 욕망, 의지, 가치, 뭐, 윤리, 도덕, 뭐, 이런 것들이고. 이것이 뭡니까? 아이고, 목말로, 저, 물 한잔 먹고 싶어. 배고파. 밥 줘. 뭐, 아이고, 움직이고 싶어. 뭐, 이런 것들. 하다못해, 우리가, 저도 이렇게 걷거나 왜 이렇게 강가다 산보 잠하고 뭐 산에 나지막한 산 올라갔을 때 땀 좀 나고 하면 즐겁잖아요 괜히 제가 늘 궁금한 게 왜 즐거운지를 물어요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지만 우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그 코는 코가 그 플랜에 맞고 이게 자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땀이 뭐 살짝 난다는 것도 몸이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열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기능을 다할 때 그 행복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노자 장자 쪽의 행복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실현이에요. 자기 실현 이거 예. 이제 러셀 같은 사람도 행복론 썼어요. 제가 러셀 좋아한다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절반 불행으로 썼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다는 거겠죠. 그래 경쟁과 질투가 불행의 주범이라고 얘기합니다. 러셀 말고 루소 같은 경우는 명예심이 모든 이제 그 다툼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행복의 주제는 열정. 특수상대성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게 뭐든지 간에. 그 사랑. 우리의 기능을 제대로 실천하는 거거든요. 실현하는 거거든요. 뭐, 가족. 가족 왜 좋겠어요? 뭐, 살이 섞였으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냄새도 안 나고, 불빈다고 이상하지 않잖아요. 엎어져도 같이 자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란 얘기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아까 기능, 우리의 기능 중에서 그게 육체적 기능이든 정신적 기능이든 정말 우리들에게 다행히도 다 주어진 기능들이에요. 그걸 실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한번 초창기에 말씀하셨잖아요. 저 나쁜 놈들 어떻게 해요? 그 놈들 참 저도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 나쁜 놈들 어떡하나. 근데 나쁜 놈들이 100에 한 명 아닙니까? 그래도 99은 다 그래도 그 사랑을 추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설령 지 가족만이 하더라도 네 가족이나 잘 챙겨 임마 라고 할 때 지 가족을 챙기는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사랑,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야말로 타고난 그 신체의 또는 정신의 기능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히려 아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예요. 그게. 예. 예. 노장은 또 달라요. 유가는 약간 쾌락주의적인지 아는데 도가는 이제 스토아적인 쾌락주의의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스토아적이라고 할 때 아셔야 될 게 엄청난 숙명론자들이에요. 스토아학파들은. 그 신이 기독교적인 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 모두 신의 뜻이라고 넘깁니다. 물론 장자에도 보면 운명의 명자가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 명이 과연 진짜 저런 식의 숙명론이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고점은 달라요. 근데 스토아는 다 숙명론이에요. 왜? 벌어질 일은 벌어지게 돼 있다. 그게 속 편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평경심은 바로 그래요. 나는 너 그 쉽게 해서 나는 너한테 맞게 돼 있었어. 오케이. 그게 왜 그런지는 몰라도 오케이. 내 숙명이야. 속 편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스토아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좀 뭐 걷는 거나 이런 거지. 하다 못해 건강조차도 스토아 학파들에게는 내 게 아니에요. 숙명이에요, 숙명. 아,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맞죠. 멀쩡하다는 사람이 죽거나 심장마비겠죠. 뭐 아니면 뭐 이제 뇌졸중이거나 할 테지만 갑자기 죽고 다 그거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재밌죠. 건강조차도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에 딸린 것만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자기에 딸리지 않은 건 신경 쓰지 마라. 그게 행복의 길이다. 그게 스토아적인 그 저 엔켈리디온이라는 데 보면 그런 식의 주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마티에 리치가 쓴 사람은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 한문으로 다 번역을 해요. 그래서 속아자와 비속아자. 나에게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걸 나누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했지만 유가들은 사회적 성취를 얘기했지만 도가는 개인의 정신적 행복을 강조합니다. 유가는 즐거움보다는 도덕적 의무, 사회적 사명감, 사업의 완성을 목표로 삼았지만 노자와 장자는 인간이 불행하지 위한 방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공자는 군자란 특수 상세성을 설정해요. 이게 행복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군자가 되라. 그럼 된다. 그거 분명히 해. 왜 너의 가치를 왜 자꾸 헷갈리지 마. 그래서 노자 첫 장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승리하지 않으니까 저 군자가 아니냐. 군자의 표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공부해. 네 할 일 해. 그래야지 된다. 이게 행복.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자는 욕망을 줄여야 된다. 분모를 줄여야 한다. 그러면 성취가 늘어나니까 일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균등성을 얘기합니다. 여긴 특수상대성이라면 노자는 균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어진 본성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셋이 이렇게 나란 얘기입니다. 이게 각자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노자가 무욕을 통해서 지족의 상태로 행복의 균등성을 말할 때 장자는 공자처럼 특수상세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용이라는 거예요. 아, 무용하면 어때? 이겁니다. 무용은 오히려 대용인데 어때? 그리고 자꾸 무용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작할 요 작은 땅만 생각하지 말고 저 드넓은 저 사냐, 바위 어디다 써요? 쓸데없죠. 그래도 그걸 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수상대성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제의 특수상대성, 노자의 균등성, 장자의 또 다른 특수상대성으로 우리는 행복의 길을 배웁니다. 자, 노자와 장자로 이제 돌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이만하면 됐냐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본성 속에서 놀고 있는지, 아까 사랑 얘기도 했죠. 걷는 얘기도 했죠. 저 자신도 늘 물어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정말 그것이 실현됐을 때 즐거움. 우리는 과연 정말 이 본성 속에 놀고 있는지. 그리고 됐다고 여기지 못하고 놀자고 말하지 못한다면 좀 안 되리라. 그럼 불행의 길이다. 야, 요 얘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